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 높은 성과, 성취를 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마인드에 있습니다. 마인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성취,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인드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엘리트 마인드입니다. 첫 번째,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여러분, 정신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기 베라라는 야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구는 10%가 신체적 능력이고 나머지 90%는 정신력이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여기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은 개인의 성공, 개인의 성과는 100% 정신력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결국 신체를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을 임하는 각오, 정신력. 여기에 따라서 이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생각 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신념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단계 같은 거에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다단계라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고, 이렇게 높은 수익을 주는데 사람들이 왜안 할까?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의 신념에 믿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을 믿는 거죠. 잘못된 신념은 우리 삶을 심각하게 제약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게 듣질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을 고수하기보다는 우리의 신념에 도전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 제도들이 기성관념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설계된 세상에서 자신의 신념체계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할수 있다고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할수 있다고 믿는 것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거에 도전하시겠어요? 아예 안 하겠죠.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도 0.01%라도 825만 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로또를 사는 거죠. 이건 0이다. 당첨 확률 없는 거다. 825만 분의 1이 아니고 아예 0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겠냐 그거죠. 0이면 절대 안 사죠. 하지만 825만 분의 1이라는 엄청나게 낮은 숫자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산다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당첨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첨이 될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 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는 거,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 하실 때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은 없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이란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은 자신감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자신감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자신감이라는 거는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자신감이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통 자신감이라는 것을 감정이라고 착각해요. 왜냐면은 자신감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못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감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능력이 다른 데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실제 능력이 100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실제 능력 100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건 감정이 아니고 생각인 거예요. 내가 10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100, 200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설령 100이 있더라도, 설령 10이 있더라도 난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신감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감이란 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시면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다. 꼭 기억하시고요. 최고의 성과. 가장 이성적인 상황. 다시 말해 성과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신념, 생각,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운동선수가 자신이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건 신념이죠. 신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잠재력을 개발하려면 열심히 훈련해야 해. 왜냐하면 재능만으로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생각이죠. 그럼 이제 행동도 변합니다. 즉 매일매일 훈련해서 내가 가진 잠재력을 개발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엔 계속해서 옳은 신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옳은 신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걸 계속 믿고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판과 격려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해서 비판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인데, 더 나은 것이 비판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격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부족하다고 다그치면서 더 나아지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해줘야 될 말은 무슨 말이냐? 너가 최고를 추구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걸 도전하셨어요. 그때 최고를 향해서 도전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그걸로 그냥. 실패했냐 성공했냐 이걸 떠나서 충분하신 거예요.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자신 격려해 주세요. 근데 내가 이거 실패할까 무서워서 안 했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일을 설령 성공했든 간에, 뭐든 간에. 목표 설정.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만 중요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일단 목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목표, 명확한 목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루 일과를 쭉 씁니다. 이걸 쓴 날과 안 쓴 날 너무 달라요. 진짜 안 쓴 날은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쓰면은 샤샤샥 진짜 일의 효율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위클리 플래너에다가 제 할 일을 씁니다. 정말 그대로 일을 하게 돼요. 정말 하루가 정말 시간이 늘어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못할 걸 생각해도 생각보다 빨리 끝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 설정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뭘 하겠다는 투두리스트 작성하는 거, 이것만 해도 목표 설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목표가 두려운지 두렵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두려운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두렵지 않은 목표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거든요. 이건 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든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 저도 정말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걸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고 정말 그걸 얻었을 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죠. 두렵지 않은 목표는 그래서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만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다 보면 백업 계획을 세웁니다. 플랜 B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세우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실패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플랜 B라는 것은 이것이 안 됐을 때 쓰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기도 전에 내가 안 될 것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플랜 B를 세우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도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엘리트 마인드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새해잖아요. 목표 설립이 아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텐데 아마 엘리트만 읽어보시고 목표를 수립하시면은 훨씬 더 풍성한 2021년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